아, 예. 아이, 어머니도 참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. 아, 저희가 나이가 몇 살인데, 아, 싸우긴 뭘 싸워요. 서너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. 아이, 그러면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서너 살 먹은 어린애여서 이틀에 한 번꼴로 티각태각이었냐? 아이, 그게 아니고요. 이번에 저희가 할 현장 조사할 구역이 여기 가까워서요. 그 일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눈껏 뜰 새 없이 바쁘고. 아, 그래서 뭐 며칠 좀 신세 좀 질려고 그러는 거죠. 대구야! 아, 형님 부르시네. 저 일하다 와서 또 나가봐야 됩니다, 어머니. 예. 아유, 아무래도 이상해. 뽕실이 이게, 어? 우리 아들을 얼마나 볶았으면, 응? 어? 애가 짐을 싸들고 집을 나와. 아니요, 그 애가 짐을 싸서 간 건, 아,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. 아, 저, 일단, 제가 찾아뵐게요. 어머니랑 상의 드릴 말씀도 있고, 또 우리 장조카 태영이 결혼식도 앞두고 있고. 네, 어머니. 네. 이 인간, 큰 소리 땅땅 치고 겨우 간 데가 큰 집이야? 어린애처럼 어머니한테 쭈르르 가설랑. 이거는 우리 손주 아들 딸 줄줄이 낳고 그저 무병장수 백년해로 하라고 넣는 오방주머니고. 다른 집 며느리들은 삼색 보석 세트니 오색 보석 세트니 하던데. 엄마 누나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. 속으로는 소리는. 이제 애비가 이 혼서 맨 위에다 올려놔. 아, 예, 예, 어머니. 예. 저 예식 끝나고 얘들 신혼여행 다녀올 때까지 무탈하게 잘 진행되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, 우리 조상님. 잘 봐주십시오, 조상님. 오빠 축하해요. 축하해요. 잘 살아. 그래, 고맙다. 자, 그리고 경부라니 올려매고 가면은 내가 서운하지 않겠어? 함진아비 왔다고 딱히 부를 만한 누나 친구도 없고 가까운 일가 친척도 없대요. 그래. 그야 다 사정 맞춰가며 하는 거지 뭐. 어찌됐든 약속하기 의뢰했다 미리 말씀드리고 함 그 사부인께 정중하게 전해드려. 예, 잘 다녀오겠습니다. 혼수는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다.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면서 무슨 풀떼기로 짜서 만든 한복까지 해내려서 그거 한복값도 300이 넘는데. 엄마, 고마워. 그 대신에 나 시집가서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잘 살게. 그럼 잘 살아야지. 어떻게 저게 하는 결혼인데. 아니 근데 함진 아비랑 그 친구들은 많이 온대니? 음식 이 정도 좀 준비해가지고 될 것 같아? 글쎄, 별말 없던데? 내가 문제지 뭐. 한맞을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. 이렇게 셋이서 달랑. 함사세요! 어떡해. 어머, 얌마가 가서 와서. 저기, 현관에다가, 아니냐. 이거 있잖니, 바가지 엎어놓고, 그 현관문 열어야 된다. 아니 근데 저, 예, 함진 아비랑 그 친구들 말이야 호락호락 만만하게 들어오진 않을 거야. 작전 알지? 유미하고 소영이 현관 이게 양쪽에 섰다가 엄마가 하나 둘 셋 하면 말이야 그때 그냥 탁 문 열고 빽하다 받아들여야 돼. 알았지? 그래. 아, 장모님, 함 받으십시오. 아니란 자네가 직접 메고 올 줄도 모르고. 아무튼 저 바가지나 이제 깨고 들어오게. 애 그냥 물러갈게. 예,
대단하십니다. 조심해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아유, 이게 다 뭐예요? 여기 김태형 시댁 맞죠? 예, 우리 아들인데요. 아, 예, 반소영 시댁에서 보내온 혼수품입니다. 어, 이쪽으로. 어, 이쪽 일단 이쪽에다가 세탁기부터 놓고 나머지는 이쪽에 그 노르방에 뭘 넣을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? 아, 그냥 일단 여기다 놓으세요. 그럼 여기다 사인 좀. 이게 다 뭐야 이게? 아유, 이거 뭐라고 얘기해? 채영 씨 결혼해서 왔습니다. 아니 사람이 말을 했으면 알아들어야지. 에미야, 이게 딸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. 에미야, 이거 저 한복이에요? 예예, 예. 여기 사인. 어? 사인. 여기다가? 예. 예. 어머, 이게 왔네. 진짜로 내게 왔어. 아이고, 어머니. 아휴, 저 어디 보자. 아니, 이거 뭐야? 혼서. 결혼 허락해준 거 감사하고 예를 드린다는 뜻에서 내 시댁에서 보내주신 거란다. 아니, 이게 다 뭐, 어? 아니, 가락반지하고, 오색 주머니에다가, 어? 한 번. 아니, 달랑 이것뿐이야? 아니, 오색 보석 세트 아니면은 삼색 세트라도, 아유, 정말. 엄마. 부족합니다. 하지만 저 부족한 건 앞으로 제가 열심히 살면서 차차 메꾸겠습니다. 아, 됐어. 백날 그런 말 하면 뭘 하나. 마음에도 안 차는 며느리 데려간다고 벌써부터 그냥 구박하는 것도 아니고. 여보세요? 너무하시네요. 제가 그만큼 정중히 고사를 했으면 제 말씀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씀도 없이 혼수부터 드리미를 어쩌시겠다는 건지요? 아니, 전 저... 그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져가세요. 아이, 저 실례합니다. 아니, 근데 이걸 왜 여기다 다 그대로 오셨어요, 사부인? 아니, 근데 이게 왜 다 여기 마당에 이렇게 나와 있죠? 사부인,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저희 혼수 필요 없다고요. 이제 와서 어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? 목록 하나하나까지 다 적어주셨으면서. 목록이라뇨? 그게 무슨... 아니, 이거 보세요. 이게 저기 어르신께서 주신 거 전 그대로 그냥 해서 보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, 아니, 절대로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? 잠시만요, 사부님. 제가 경황이 없어서 손님을 마당에 세워두고 일단 안으로 좀 드세요. 그래서 제...